이게 아주 뭐 극명히 달라지는데 아주 쉽습니다. 감사하면 세상을 파지티브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네가티브하게 바라보죠. 쉽게 말하면 네가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삶이 얼만큼 다르냐면 이런 겁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에이 의심이 가득하죠.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도 탄탄한 콘크리트 바닥인데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하게 됩니다. 사실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거기에 안정이라든가 평화라든가 또는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맨날 뭔가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도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히딩크가 I'm hungry라고 말했지만 그건 그게 좀 다른 얘기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영어로 말하면 I want라는 단어는 맨날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채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반이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제가 다리가 불편한데 양손 쓰고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만족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주어진 것들 다 인정하게 돼요. 상대방도 인정하게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분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게 되겠죠.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런 거죠. 가끔 저는 술하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가 채우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채워질까요? 채워졌으면 담배를 끊었어야죠. 여전히 담배에 탐닉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마약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 마약을 할까요? 세상에서 자기를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것을 하는데 그 마약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을 리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상태에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공중에 붕떠 있고 다른 것처럼 서는 거잖아요. 비언리얼, 비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은 마약이 끊어지면 또 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마약은 사랑이에요. 진짜 마약은 감사예요. 감사하게 되면 언리얼이 아니라 이리얼한 상태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지게 돼요. 그리고 더 채울 필요가 없어요. 있는 것들을 감사해요. 사실은 그렇다면 감사하는 태도 있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결정적인 건 뭐냐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잔병에 시달려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아파도 건강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파도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고요. 건강한데도 아픈 사람,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탁에 얼마나 많은 약이 있습니까? 비타민, 영양제, 굉장히 많은 약이 있죠? 그 약을 먹으면 건강합니까? 오히려 그 약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평화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신은 더 병들어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새끼 밥만 먹는데 너무 감사해요. 건강하죠.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일에는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일에는 섬세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하는 일에는 아주 작은 파트를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기적 말고 작은 것.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해산이 고통이 너무 크지만 해상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사람 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전 이 얘기가 얼마나 리얼하게 들리냐면 제 친구가 결혼을 해서 좀 미혼일 때인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이 친구 와이프가 나한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 인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자기 남편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막 자기 남편 욕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2년 지가 됐는데 나한테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내가 애를 갖자고 하는데 왜 안 갖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초대됐을 때 나한테 얼마나 남편 욕한 줄 아냐 했더니 아 그냥 한 얘기죠. 우리 애 키워놔서 애 키우는데 애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애 태어난 그 기쁨이 너무 기쁜데 이 기쁨으로도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있어 또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은 남편을 설득해서 두 번째 애를 낳았어요. 두 번째 애를 낳고 또 즐겁게 사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해산의 고통이 너무 힘든데
그건 사실은 남자로서 이해를 할 수 없죠. 어떤 옛날에는 신발을 꽁꽁 놓고 목숨을 걸고 갈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9명 낳고 10명 낳고 5명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사람을 낳고 사람을 키우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많아도 고통을 상쇄할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우리한테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순간, 거장해. 삶 속에서 작은 걸 하나하나 예민하게 바라본다면 그건 감사가 가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루이스 헤이라고 하는 분이 혼자 쓴 책이 아니에요. 루이스 헤이와 50명의 친구가 책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시은 한 분이 나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내용을 가득 담은 내용이에요. 어떤 거는 두 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세네 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거기 여러 가지 시 같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이게 감사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책 읽으면서 야, 나한테도 감사할 게 참 많았구나. 내 삶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참 풍요로운구나. 이 책의 첫 페이지가 뭐냐면 난 우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도 감사로 가득해 채워질 겁니다.